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좀 한동안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요즘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좀 집안에서 당분간은 촬영을 진행할까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저도 좀 웬만해서 집안에서 촬영하는 걸 좀 많이 좀 꺼려했어요. 왜냐 좀 집안에서 촬영하는 걸 꺼려했던 이유가 원래 같으면 좀 부모님의 좀 허가를 받기도 좀 그런 상황이다. 원래 같았으면 집안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집안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 점 미리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솔직히 좀 다른 곳에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집안에서 촬영이 당분간은 진행이 될 거라는 점 미리 한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캐스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캐스트는 아는 지인분께 선물로 받은 그 차, 바로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라는 모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를 솔직히 킨스마트 제로는 두 번째예요.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같은 경우는 킨스마트 제품으로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 되게 이쁘게 보고 있었어요. 원래 전부터 하얀색 우라칸을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차를 가지게 되어서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하얀색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이 차에 대해 한번 이제는 실차 제어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솔직히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같은 경우는 이 차의 마력수는 610마력에 그리고 후륜기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610이라는 게 610마력을 의미하는 거고 4는 4륜구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마력수는 610마력에 구동계는 후륜기반 4륜구동 방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엔진 같은 경우는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간다. 일단 람보르기니로 따지면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요즘은 뭐 우로스까지 추가해서 세 가지 라인업이지만 예전에 같았으면 우로스를 제외하고 두 가지 라인업이었습니다. 왜냐? 12기통 모델과 10기통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었는데 요즘은 좀 람보르기니가 SUV 라인업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12기통, 10기통, 8기통 이렇게 총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경쟁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의 경쟁 모델은 아우디 R8나 아니면 뭐 페라리 488 GTB 아니면 뭐 맥라렌 710S까지 뭐 그러한 슈퍼카 라인업들하고 많이 경쟁을 한다 보시면 돼요. 뭐 맥라렌 720S나 570S 아니면 488 GTB나 아니면 R8 등 이러한 다양한 슈퍼카 라인업과 경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의 본격적으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의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역시 킨스마트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이 모델도 클리어 파츠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이 람보르기니 특유의 공격적인 디자인도 상당히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람보르기니 특유의 이 공격적인 디자인까지 확연하게 잘 재현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좀 이번에 이 우라칸도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에보 모델이 또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초기형 우라칸 모델도 상당히 그 람보르기니만의 그 자태를 확연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번에 물론 우라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한층 더 공격적인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그래도 물론 초기형 모델도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이미지를 잘 갖춰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바디 색상의 펄감이에요. 전면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 바디 색상의 펄감인데 특히 이런 킨스마트가 요즘 가면 갈수록 이런 바디 색상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펄감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정말 약간 되게 펄감이 진짜 좋아요. 요즘 나온 저가형 제품이라고 해도 못 믿을 정도로 솔직히 저가형 제품치고 이런 상당히 펄감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저가형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펄감 하나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면부에서도 보시면 이런 공격적인 에어덕트라든가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의 클리어 파츠 구현이나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렇게 람보르기니 로고 페인팅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측면부에 있어요. 자,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에 아쉬웠던 게 좀 전면 차체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솔직히 측면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는 솔직히 전면 차체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측면 차체가 너무 높다라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거를 빼고는 솔직히 아쉬운 점은 없는데, 뭐 측면부의 이런 라인이나 도어 캐치 전체적으로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지만 좀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높은 차체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나왔던 무르시엘라고 모델 같은 경우는 킨스마트에서는 무르시엘라고를 좀 최근에 내놓았어요. 킨스마트 무르시엘라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아벤타도르나 뭐 우라칸에 비해서 한층 더 개선된 차체가 보이거든요. 물론 미우라 모델도 그래요. 미우라 모델 같은 경우도 한층 더 낮아진 차체가 오히려 개선된 느낌이 드는데, 이 우라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체가 높은 게 좀 아쉽습니다. 람보르기니만의 그 감성이 좀 살짝 줄었다랄까요? 솔직히 람보르기니 하면 또 낮은 차체에서 주는 포스가 딱 그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솔직히 람보르기니 하면 이 낮은 차체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후면부에도 보시면 이런 테일램프가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 등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도색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우라칸 모델답게 역시 이런 듀얼 머플러 디테일에다가, 그리고 번호판 패널에 우라칸 표현 등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H 발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 H 발음이 들어가서 이탈리아어로 후라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라칸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라칸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탈리아나 영미 쪽에서는 후라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우라칸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엔진룸도 보시면요.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10기통 자연흡기의 이 엔진이 상당히 훌륭한데요. 이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이 차의 엔진은 어떤 차랑 공유하냐면, 2세대 아우디 R8 초기형 모델하고 이 차랑 엔진을 공유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어요. 킨스마트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내부 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이는 게 보이는데요. 과연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의 내부 마감도는 어떨지 한번 이제 바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의 한번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내부 퀄리티도 보시면 진짜 디테일이 좋아요. 킨스마트가 가면 갈수록 이런 내부 마감도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훌륭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내부 마감 디테일 측면에서는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퀄리티예요. 한번 스티어링 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핸들 쪽을 한번 보시면요. 핸들 쪽으로 와서 보시면 진짜 핸들이나 뭐 패드 시프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센터 페이셔까지 진짜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진짜 스티어링서부터 이런 실내 내장재나 패드 시프트 구현까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트 쪽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 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역시 슈퍼카에 걸맞게 이런 세미 버켓 시트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서 이런 세미 버켓 시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나 실내 내장재까지 전체적으로 실내 디테일은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퀄리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 퀄리티만큼은 진짜 흠잡을 데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수석 쪽에서도 바로 이런 실내 퀄리티는 훌륭하지만, 자, 운전석 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운전석 쪽에서도 이런 훌륭한 실내 마감을 볼 수 있습니다. 킨스마트가 가면 갈수록 이런 실내 퀄리티에 확실히 신경을 쓰는 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실히 킨스마트란 차가 예전에는 좀 가성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은 좀 고급화 전략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고급화 전략에도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확실히 디테일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확실히 가성비도 신경을 쓰지만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씀으로 인해 한층 더 디테일도 완성도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킨스마트 모델 같은 경우는 어딘가 좀 뭔가 완구틱하고 투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킨스마트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완구틱한 느낌에다 투박한 느낌이 좀 아쉬웠는데,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내부컬도 좋아졌고 외부 디테일도 좋아졌지만,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좀 람보르기니 차량치고는 좀 차체가 높다? 프론트의 차체가 높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것만 조금만 보완했었으면 확실히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